오늘 본문은 정말 인간적이고 민망하기까지 한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아마 근동판 사랑과 전쟁 또는 야곱판 부부의 세계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불꽃 튀는 질투와 경쟁 속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막장 드라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 감탄의 드라마를 완성하십니다. 그 폭풍 같고 전쟁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사기 결혼으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고 야곱과 라헬이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또 눈빛을 주고받을 때마다 모든 순간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네 명의 아들을 연이어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의 이름은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괴로움 중에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나의 소식을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은 레위, 남편이 나와 이제부터는 연합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까지 낳았어도 야곱의 사랑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부릅니다. 레아에게는 야곱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또 책을 보다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사이에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인생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레아처럼 상처를 통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 많으시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상처는 분명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께 내어 보이고 주님의 치료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상처가 아픔의 흔적이 아닌 기도의 흔적, 도우심의 흔적,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니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동생 라헬 역시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야곱을 붙들고 라헬이 떼를 씁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도 속상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 라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들도 없는데 남편도 자신에게 실망했고
그래서 라헬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대신 낳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존심도 사랑도 포기하고 이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라헬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3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빌하를 통해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라헬이 웃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여종 빌하를 통해 얻은 둘째 아들 납달리라는 이름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자극이 되어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레아든 라헬이든 그들의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변곡점에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경쟁할 때는 답이 없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최선이 되도록 흐름을 바꾸시고 이를 조정해 가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아도 여종 실바를 통해 아들 갓 그리고 아셀을 이어서 낳습니다. 이 즈음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에게서 낳은 4명,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2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2명, 총 8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루벤이 들판에서 밀을 추수하다가 합환체라는 것을 캐옵니다. 오늘날 흰독 말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최음제와 강장제로 사용했던 약초였습니다.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니 당연히 합환체를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합환체를 얻기 위해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내어주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참 드라마틱하게도 라헬은 합환체를 얻었고 남편을 내어줬는데 단산된 줄 알았던 레아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의 귀한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 뒤에 가면 한 명을 더 낳는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욕심에 눈먼 이들을 자격 없는 자로 부르셨지만 또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게 하시고 희망 없는 사람을 불러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변곡점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쟁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과 전쟁은 막장 드라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전쟁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